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슈투트가르트 미디어 대학교의 올리버 젤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새로운 실행, 새로운 가치, 특히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디지털 윤리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 발표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디지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세계관, 즉 인류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새로운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윤리에 대한 핵심 질문들에 대한 저의 생각과 견해,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디지털이 이제는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전기나 수돗물처럼 너무 일상적이고 더 이상 특별할 게 없는 게 되었죠. 하지만 디지털은 우리가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매우 가까웠던 것들이 매우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와 타자 사이에는 항상 존재하는 새로운 매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문화적인 행태들을 보면은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다가 사진을 올리고 심지어 이 사진으로 돈을 버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리슨이라는 가족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공유하는 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 전체가 이제는 온라인 메시지 속에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 온라인 문자 메시지들을 제대로 해답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 디지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죠.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 신분증이고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늘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영향을 주죠. 또한 타자를 압도하거나 혹은 압도당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테크 기업에 압도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온라인 문자 메시지의 당연성 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싶습니다. 먼저 온라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개인적 관계는 현재 매우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치의 재평가를 겪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사고에 갇혀서 디지털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낸 디지털 기술이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죠.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디지털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존재와 행위 사이에 간극이 발생을 하죠. 나라는 존재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방식이 늘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발달로 따지면 유아기 같은 상태가 다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 편하죠. 다시 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너무 편하게 살 수 있고 이게 디지털성에서 우리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 두 번째 가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사유하는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인가? 그리고 애초에 우리는 기술을 사용하기 원하는가? 그리고 기술에 대한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간단하지 않은 게요.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즉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왜 기술을 추구하는가라는 거죠. 미국의 철학자 놀란 걸츠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집단적 해답을 보면 디지털이면 무조건 더 우수하다, 무조건 더 좋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셰리 터클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같이 혼자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영구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는 시대에 살지만 사실은 원자처럼 다 따로따로 존재하고 서로서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항상 자기는 자기가 대변해야 한다라는 지속적인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 해리슨 가족도 보면요. 그 사람이 항상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느끼고 이 공백이라고 하는 거,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자기가 그 세상에 충분히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것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혹은 의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즉 의지의 탈인간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인류에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제 2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디지털성의 도래 이후에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디지털화가 우리에게 준 약속은 사람과 사람을 항상 연결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발생한 건 이게 아니죠.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틱톡, 인스타그램, 뭐 왓챕, 트위터, 스냅챗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서 서비스를 받죠. 그런데 사실 이게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 학자인 마샬 맥루언이 50년 전에 이미 예상했던 굉장히 심오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컴퓨터가 지금처럼 대중화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전에도 그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게 선형화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던 시대에서 이제 우리는 보다 순환적인 네트워크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사고 역시 항상 동시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예측이 디지털화로 인해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 이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사는 사회의 컨텍스트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서구에서는요, 계몽 사상으로 인해서 항상 사람의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리고 이게 개개인의 자아라는 개념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변하면서 찰스 S가 말하는 보다 복잡한 관계적 자아의 네트워크가 탄생을 하고 있고 인간의 자유라는 사상은 점차적으로 네트워크화된 헤테로노미, 즉 타율성의 개념으로 대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나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 현재 일어나는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디 있나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면서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타자와 연결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사상과도 연결되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사상과도 연결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오한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옛날에는요, 우리가 다 신 중심의 사회에 살았었습니다. 즉 신이라고 하는 초현실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 세계를 시대를 살았었죠.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초월적 존재가 있고 이 초월적 존재가 우리를 이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탄생을 하고 보다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 즉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인간 중심, 호모센트릭의 세계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데이터 중심의 시대입니다.
즉 컴퓨터 시스템이 신과 같은 우월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시스템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세계가 된 겁니다. 물론 전부 다 지배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으로 남아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우리는 알고리즘과 AI의 네트워크화 된 세계 안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알고리즘과 AI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을 점점 더 강하게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게 우리의 진실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화된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네트워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온갖 맞춤화된 물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개개인이 굉장히 강조되고 중요한 것 같죠. 하지만 진정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개인은 점점 더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포인트가 중요할 뿐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가 중요한 거지 그 데이터 세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오히려 의미를 상실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 중심 시대가 갖는 역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인본주의적 디지털화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 사람이 우리 사고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지성이 우리 사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에는 지능이라는 말이 붙지만 사실 이게 정말 지능적인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인공지능은 사람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인공지능에만 몰입이 되고 천착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결국 디지털 기술이 되었든 뭐 무슨 다른 기술이 되든지 간에 이 기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정말 해결할 역량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인간 지성이 소위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인 우리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수많은 디지털 툴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뭘 위한 거냐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거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뭐 당연한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고민을 해보면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만을 상대하는 세계가 아닌 뭐 인공지능도 상대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될 때에 그래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지배하게 되는 혹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매우 깊숙이 들어오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미래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가치 기반의 윤리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와 창의성과 교육과 가치 그리고 인간 지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다시금 이런 것을 북돋워야 할 시대가 왔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인간 지성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인간 지성이야말로 미래 데이터 영역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디지털 윤리가 중요한데요. 즉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가를 정립 나가야 하고 여기서 필요한 게 디지털 윤리입니다. 이 디지털 윤리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세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티베이션 단계입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과정이죠.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향 habitu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 질문은 개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 2단계는요, 행동입니다. 여기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보다 높은 초월적인 질서, 숭고한 반응,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3단계는 결과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내 행동에서 뭘 얻었냐, 나는 뭘 얻었고 다른 사람은 뭘 얻었냐, 이 모든 노력의 결과, 순결과는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이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이 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서구 철학의 고전적인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에 대한 윤리와 관련이 됩니다. 즉 매일매일의 실행 속에서 우리는 그날그날의 상황에 맞게 덕을 갖춘 훌륭한 인간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근데 이걸 방해하는 허비투스, 즉 타고난 기질, 습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서 우리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아, 내가 좋은 성향에 도달했다고 하면 그곳에 도달하면 난 잘 산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삶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션 레벨이 있는데요. 이거는 디온톨로지, 즉 의무론, 의무윤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서구 철학에서 이 이론을 주창했던 학자였었죠. 이거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에 대한 약속과 관련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이고 협상 불가능한 방면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보다 더 고매하고 고결한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결과주의 혹은 공리주의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 역시 서구 철학의 중요한 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상에서는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고 행복을 줄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행동의 비용과 혜택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250년 전에 말했던 이 경제적 효용적 측면의 윤리입니다. 혹은 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서구 철학의 계보를 다 합쳐서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사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룹니다. 즉 집단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사회를 구축하고 싶은가,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큰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 여기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가 아니라 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성과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그 안에서 살지에 대한 사상과 모델 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아야 되고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디지털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이 역량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규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의 세계를 보면 사실 이 디지털성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부만 규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국가 당국이 이 최첨단의 디지털 툴과 디바이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휴먼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인본주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디지털 툴은 수단일 뿐 목적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칸트의 말을 다시 빌자면 이 사고에 대한 실제적 정원 명령은 행동하는 것, 즉 인본주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이것을 목적으로 추구해야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역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데이터, 리소스로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찰의 체계로서 윤리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지침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조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심지어 그 해법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나머지 시간도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